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저의 여러분 57페이지 그지?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그지? 그거 하는데 그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온다 무조건. 무조건 103조 그거 몇 조? 103조 그지? 103조. 그래서 그 103조와 그다음에 그 63페이지 가면 그 104조 그두 개는 꼭 해야 된다. 시험 문제 나온다. 몇 조? 103조와 104조 그죠? 자, 그래서 57페이지 사회적 타당성 그죠? 그거 한번 살피는데 무슨적 타당성? 사회적 타당성 그죠?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자, 나오는데 한번 보면 자, 목적이 사회적 타당성은 몇 조? 103조와 104조에 해당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럼 103조와 104조는 무효다, 그지? 예. 그러면 이제 유효하게 되려면, 뭐 하게 되려면? 유효하게 되려면 몇 조? 103조와 104조에 해당되지? 안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103조부터 하는데, 요 103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반사회질서, 행위, 이렇게 한다, 그지? 무슨 질서 행위?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절대 무효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모든 법률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몇 조에 해당되면은, 103조에 해당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럼 일단은 우리가 법률행위 계약을 하는데 10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된다. 그럼 103조에 해당되면은 유효, 무효, 무효. 그지? 자, 그러면은 103조를 반사회 질서 행위 또는 공사양속 위반 행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사양속 위반 행위 이렇게 하는데, 자, 근데 여러분 우리 그 책에 있는 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뭐다? 무효. 다시 뭐? 103조 한번 읽어보면 무슨 풍속?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무슨 풍속?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그거 딱한 줄이 있다고. 그럼 어쨌든 103조에 해당하면은 뭐다? 무효다. 자, 논리다. 법 과목은 내용이 아니고 뭐다? 논리, 그지? 그러면, 근데 여러분, 자, 저번 주에 할때 무효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거 있으면 받고, 그걸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부당이득.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그지? 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지? 자,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된다, 그지? 근데 여러분 103조 무효는 특이한 무효다. 103조 무효 하면은 어떤 무효? 특이한 무효다. 자, 다시 이게 중요하다. 103조 일반적으로 무효가 되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거 있으면 받고 무슨 이득? 부당이득. 근데 몇조 무효가 되면? 103조 무효가 되면 746조 불법원 임급여. 불법원 임급여가 되어서 일반적인 무효가 되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몇조 무효가 되면? 103조가 되면 몇 조? 746조 불법원 임급여가 되어서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줬다. 못 받는다. 일반적인 무효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일반적인 무효는 줬으면 받아야 되는데 103조 무효가 되면 줬다.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빨리. 746조 뭐 불법원인 급여. 그래서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원칙, 뭐할수 없다.
나란 청구할 수 없다. 못 돌려받는다. 근데 예외. 불법원인이 누구? 수익자. 받은 사람에게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 있는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자, 그럼 다시 103조 무효. 일반적인 무효가 되면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몇 조 무효가 되면? 103조 무효가 되면 뭐다? 줬다. 못 받는다. 원칙. 못 돌려받는다. 자, 그러면 이게 여기서 불법은 이라서 오직 103조 급여는 종국적 처분행위다.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이제 103조인데 그럼 어떨 때 103조가 되는가? 일반적으로 우리 다른 데서는 무효는 받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고? 주고, 준 거 있으면 받고 하는데 몇 조 무효가 되면? 103조 무효가 되면 줬다 못 돌려받는다. 그럼 어떨 때 103조 적용하는가? 근데 무효로 해야 되는데 뭐로 해야 되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데 다시 무효로 해야 되는데 민법에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없다. 그럴 때 전부 다 묶어서 어디에 집어넣는다? 103조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럼 만약에 민법에 무효로 한다 하는 규정이 있으면 103조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뭐로 해야 되는데 빨리 뭐로 해야 되는데 무효로 해야 되는데 무효로 한다는 조항이 없다. 그럴 때 몇 조 집어넣는다? 103조. 그럼 그거는 누가 판단해야 되겠노? 판사가, 법관이. 그걸 어떻게 표현한다? 빨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위반한 법률행위 이렇게 한다고. 지금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우리 시험에서는 103조가 어떤 게 103조냐 하는 건데 간단하다. 범죄행위. 무슨 행위? 범죄행위. 와 관계되는 것은 무조건 103조다. 여러분 범죄는 당연히 저질러야 됩니까?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까? 저지르면 해야지. 근데 범죄 저지르게 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고. 그러면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런 경우는 무효지만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지. 그걸 범죄하게. 자, 그러면 갑과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야, 오늘 제일은행 틀어라. 제일은행 트는데 까로 3,000만 원 줄 테니까 제일은행 틀어라. 무슨 K? 오케이. 그러니까 해야지. 그러면 야, 나중에 너 안 주면 어떻게 해? 일단은 착수금 먼저 달라. 착수금 1,000만 원 줬다고. 얼마 줬다? 1,000만 원. 근데 을이 돈 받고 틀기로 제일은행 틀기로 한 날에 착수하지 않았다. 유효 무효? 무효.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몇 조 때문에? 103조 몇 조? 740. 그렇게 했다 항상. 그래서 범죄하게 하는 대가로 금품지급계약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103조 무효인데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줬다 돌려받을 필요 없다. 못 돌려받는다.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럼 만약에 준 경우는 몇 조 때문에? 746조 때문에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범죄는 당연히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근데 예를 들면 갑과 을은 친구라고. 갑과 을은 뭐하다? 친구인데 을이 오늘 제일은행 턴답니다. 와, 요 앞에 거는 아까 갑이 시켰지만 두 번째 거는 오늘 을이 제일은행 턴답니다. 와, 을이 돈이 필요해가지고 3,000만 원. 나는 오늘 돈이 3,000만 원 필요한데 이렇게 살아도 한평생 저렇게 살아도 한평생 털다가 걸리면 어디에 가고? 교도소. 학교 가서 공짜밥 먹고 있다가 나올 거고 성공하면은 저기 산골짜기 가서 맑은 공기 마시다가 공소시효가 끝나면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갑이라는 친구가 야 어떻게 그 귀중한 인생을 그렇게 3,000만 원에 걸 수 있어. 내가 3,000만 원 줄 테니까 뭐 하지 마. 털지 마. 하니까 무슨 케이?
오케이 해갖고 3천만 원 줬다고. 그런 경우는 범죄를 뭐 하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뭐 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금품 지급계약, 이것도 103조 무효다. 그럼 당연히 범죄하게 하는 계약도 무효지만, 범죄 행위는 저질러야 됩니까? 저지르지 말아야 됩니까? 저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거를 돈을 받고 안 했다. 이것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다고. 그래서 이건 103조 무효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103조가 되면 무조건 746조 나와야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하는데 요거는 금방 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준 경우는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돈 받은 을에게만 있지, 지금. 그걸 법률 용어로 어떻게 하냐면은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만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746조의 예외가 되어가지고 요거는 준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예. 또 이 범죄 행위하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는 103조에 해당하느냐 안 하냐 이런 거 가지고 쭉 나누는데 범죄 행위 그러면 이 범죄 행위로 잘 내는 게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요거는 잘 안 낸다. 요거는 잘 안 내고 요까지 103조이냐 아니냐 간단하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 시험 문제 나왔다. 몇 조다? 103조다. 그러면 103조가 아닌 거는 저번 주에 한 거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 효력 규정, 그런 것들이 뭐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뭐. 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런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치? 예를 들면 중개사법에서 금방 붙자가 뭐라 했습니까? 다시 중개사법에서 중개사 수수료 이상 받으면은 뭐다? 무효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103조입니까? 103조 아닙니까? 103조 아니지. 어디에? 무슨 사법에? 중개사법에 규정이 있다고. 법에 규정이 있으면 무조건 103조가 아니고. 그럼 무슨 규정? 강행 규정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뭐? 무효. 이렇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개사법에서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으면 초과한 부분만 위험 무효? 무효. 그럼 무슨 사법에? 중개사법에 규정이 있으면 그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으로서 무효지. 103조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주로 이제 범죄 행위로 잘 내는 게 보험금을 부정으로 뭐 편취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무슨 금? 보험금. 그럼 범죄 행위지. 무슨 사기? 보험사기지. 그런 거는 위험무효, 무효.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이렇게 간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하고 제가 예를 드는 게 불륜행위. 무슨 행위? 불륜행위. 여러분 불륜행위 요건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무슨 행위? 불륜행위 나오면 첩. 아줌마들은 첩 이러면 확 미쳐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 단어만 들어도 열받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불륜하는 대가로 불륜행위 하는 대가로 요건 시험 문제 몇 번 나왔다. 부동산 정여 해가지고 등계해줬다고. 이건 몇 조 무효? 빨리. 103조 무효인데 넘어갔다. 무효지만 못 찾아오기 때문에 넘어갔다. 뭐 할 수 없다. 746조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넘어갔다. 말소 청구 못한다고. 그럼 결국 누가 소유권 취득하노? 첩. 그치. 그래서 아까 103조를 어떤 무효? 특이한 무효.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기술. 중요하다. 꼭 기억한다. 외우라고. 진짜 첩이 기술이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됐습니까? 뭐 하라고? 공부해라고. 선생님 막 하면은. 그럼 선생님 막 강의 듣고 난 뒤에 선생님 첩 기술 그거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러면은 그건 선생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첩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그렇지. 그래서 첩에게 넘어갔다.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잘 나온다.
그럼 처부로부터 이전 받은 병은 뭐일지라도 악일지라도 그대로 받아 유효. 누가 소유자니까? 첩. 그치. 그거. 그래서 이런 분류라는 대가로 부동산 정의하면 무효지만 넘어갔다. 안 줬으면 줄 필요 없지만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 다음에 불륜행위 종료하면서 뭐 하면서 종료하면서 뭐 부동산 정여하면 요거는 그대로 뭐다 유효다 요거. 그래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왜냐면은 그 첩에 대한 위자료 또는 부양료 이런 성격이 있어서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요런 생존의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이것도 몇 조 무효다? 103조 무효다 하는 거. 몇 조 무효? 103.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험에 불합격하면 우리 집 모든 재산 주겠다. 무슨 재산 주겠다? 모든 재산 주겠다. 내 우리 집 모든 재산을 걸겠다. 그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거 꼽게 간다. 생존의 기.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그 다음에 그 사찰 존립 금방 뭐랬노? 사찰 존립과 관계되는 부동산을 처분행위 했다. 그것도 몇 조 무효다? 103조. 아까 뭐다? 존립하는 그런 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는 몇 조 무효다? 103조 무효다 하는 거. 뭐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요 잘 내는 게 또 뭐 사행위. 무슨 행위? 사행위. 사행위. 이것도 몇 조 무효다? 103조 무효다. 그런 거. 사행위. 이거 대표적인 거 어떤 게 있노? 도박, 고놀이. 그냥 아까 우리 시험에서는 요까지 잘 나온다. 요까지. 요까지 잘 나오고 아까 첩에게는 무조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첩. 첩으로부터 이전받은 제3자는 그대로 뭐다? 유효. 뭐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럼 사행위는 요거는 고돌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도우기 위해서 하는데 여러분 각과 을이 고돌이를 쳤다고 을이 500만원 잃었다. 얼마 잃었다? 500. 줄 필요 있다 없다 빨리? 없다. 그지? 없다. 줄 필요 없는데 만약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몇 조니까? 103조.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 대신에 집 소유권 이전해 줬습니다. 대물 변제로. 무슨 건? 소유권.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지만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 아까 요거 종국적 처분행위다 하는 거. 예?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럼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갑. 그치. 그럼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계속 달라고 합니다. 돈은 없고, 돈 대신에 만약 집 소유권 이전해 줬다, 못 찾아오지. 그지? 그럼 돈은 없고, 돈 6개월 후에 내가 적금 타면 줄게 하니까 너 안 주면 어떡해? 어떻게 하면? 안 주면 어떡해?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무슨 건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했습니까? 넘어갔습니까? 안 넘어갔어? 안 넘어갔지? 이런 경우는 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런 거. 그 다음 또 안 줬다 줄 필요 없는데 계속 달라고 합니다. 돈은 몇 개월 후에 주기라고? 6개월.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아까 저당권 설정이 있으면 말소 청구할 수 있지만 저당권 대신에 가등기 해줬다. 무슨 등기? 가등기.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그런 경우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6개월 해주기로 하고 몇 개월 해주기로 하고 6개월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했다. 자 여러분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했던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했던 넘어갔다.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못 찾아온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요거 잘 낸다. 안 줬다 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안 주니까 갑이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럼 내 돈 없고 우리 집 팔면 줄게. 근데 내가 무슨 며리가 없어가지고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무슨 머리가 없어가지고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못 팔겠으니까 내 대신 너가 팔아줘. 요거 무슨 건수여? 대리권 수여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 갑이 요 대리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행위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럼 처분해가지고 그 돈을 500만 원 충당해 또 500만 원 돌려달라 할 수 없고 500만 원 넘는 거는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103조 거의 다 설명 다 된다. 지금 됐습니까? 요거 대리권 수여 그대로 대리권 수여 그대로 뭐다? 유효. 처분행위 그대로 뭐 유효. 처분해가지고 500만 원 충당하는 건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고 넘는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자, 안 줬다 줄 필요 없다. 근데 안 주니까 갑이 뭐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시험 문제나 안 나오겠지만 안 주니까 갑이 뭐도 하고 폭행도 하고 협박도 하고 죽여버린다고 몇 개 이야기했노? 세 개. 하나 더 땅에 뭐 묻어버린다고 하고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 더 갑이 을집 주변에 뭐도 뿌려놓고 휘발유 이걸 일명 휘발유라고 한다. 무슨 유? 휘발. 아 이게 을집 주변에 휘발유도 뿌려놓고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줬다. 다시 뭐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이 줬다. 그런 경우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지만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판례. 103조가 나오는 건 전부 다 판례거든. 왜? 민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럼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금방 휘발유의 경우는 여러분 고돌이 쳤기 때문에 누구도 잘못이 있다. 을도 잘못이 있고 갑도 잘못이 있지만 무슨 유의 경우는 휘발유의 경우는 자 비슷하게 잘못이 있을 때는 줬다 못 찾아온다. 어떻게 잘못이 있을 때? 비슷하게 잘못. 근데 휘발유의 경우는 누구도 잘못이 있지만 을을 뭐냐면 급여자라고 한다. 급여자도 잘못이 있지만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누구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일명 무슨 유? 휘발유.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휘발유는 아까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누구의 불법성이 수익자의 불법성이 훨씬 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하고 또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판례가 수익자의 강폭성 갈취성이 드러난 경우는 여전히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거기에 한번 보면 뭐 쭉 시험 문제 나오면은 여러분이 쉽게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 보냐면 58페이지 58페이지 몇 페이지? 58페이지 맨 밑에 다 그거 잘 나온다. 여러분 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고 돈 받으면 그건 당연히 몇 조 범죄이죠. 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고 돈을 받았다. 그럼 당연히 몇 조 무효? 103조 무효고. 근데 진실한 증언을 하고 중요하다. 진실한 증언을 하고 통상의 여부에 해당하는 돈을 받았다. 그대로 뭐다? 유효고. 진실을 증언을 하고 통상의 여부에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것.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거 많이 받았다. 그는 뇌물에 해당해서 그는 몇 조 무효? 103조 무효. 그거 조심한다.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러분이 쭉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59페이지로 가서 그거 3번 개인의 자유를 심의고서는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도 유효 무효? 무효.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결혼하면 혼인하지 않겠다. 절대로 혼인하지 않겠다, 이혼하지 않겠다, 이것도 103조 무효고, 그 다음에,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겠다 하는 것도 103조 무효다. 뭐 하면 그만두겠다? 결혼하면 회사 그만두겠다 하는 것도 몇 조 무효? 103조. 그 다음에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 다시, 뭐 한 거?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 이런 게 악은 몇 조 무효? 103조. 그 다음, 나 잘 나옵니다. 사찰이 존립, 무슨 입? 존립에 필요 불가한 재산의 임야를 정의하는 행위도 몇 조 무효다? 103조 하는 거. 그 다음에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인가? 아까 요거 대표적인 게 뭐, 그 밑에 나, 뭐가 있노? 고돌이. 무슨 돌이? 고돌이. 그건 아까 다 설명했다.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하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만약에 이 103조가 되면은 몇 조가 되면? 103조가 되면 셋째 줄 무슨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 해서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 반환 청구 못하게 하는 경우는 어느 한쪽만 잘못이 있거나 양쪽 다 비슷하게 잘못이 있을 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는 거다. 국가 몇 조 법률 행위 한 사람에게 103조 행위 한 사람에게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다만 불법 원인이 누구한테만 돈 받은 사람에게만 있거나 아까 아니고 은행 털려고 한다 친구가 방지하기 위해서 돈 줬다 몇 조 무효? 103조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걸 돈을 받고 안 했다 그것도 몇 조 무효? 103조 무효지만 그런 경우는 돌려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예 구분해야 된다 무조건 있다 없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대 이게 하게 하는 대가로 줬을 때는 못 돌려받지만 방지하기 위해서 줬을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시험은 있다 없다가 결정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아까 어리 재련행 튼다 방지하기 위해서 줬을 때는 103조 무효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근데 아까 고돌이 쳤다 양쪽 다 잘못이 있는 경우는 줬다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근데 무슨 유처럼 휘발유처럼 양쪽 다 잘못이 있지만 누구의 잘못이 수익자의 잘못이 급여자의 잘못보다 훨씬 클 때는 돌려받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런 논리 중요하다, 그지?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그건 103조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103조 뭐가 잘 나오냐면은 여러분 그죠? 그 오늘 그 프린트 받았잖아요, 그제? 프린트 받은 거 보면, 그거, 무슨 매매? 이중매매. 이중매매는 저번주에 했잖아요, 그제? 저 뒤에 가서 가져와야 된다, 그게? 그거 잘 된다. 두 장 가져와가지고 저도 한 장 주시고. 아니야, 그거 한 장 더. 아니, 그거 한 장 더. 저 없어. 아니, 그거 말고, 옆에 거 없게. 자, 근데 그거 이중매매 있잖아, 그지? 그거 한번 보는데, 여러분 단순한 이중매매는 저번 주에 했잖아, 그지? 단순한 이중매매는 저번 주에 했잖아. 누구 갑의 집을 누가 을과 매매 계약했다. 그대로 마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주고 아직 잔금 안 받은 상태에서 갑이 다시 평이 두 배로 사겠다 했다. 계약했다. 그대로 마다 유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받고 등기해 줬다 누가 소유자 병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인데 을은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면서 무슨 회복 원상 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렇게 청구하거나 안 그러면은 여러분 또 요거는 잘 안 되는데 요렇게 하거나 안 가면 해제하지 않고 을이 해제권자다 어리 해제권자인데 해제하지 않고 만약에 지금 어른 못 받잖아요. 그럼 자기가 요 나머지 잔금 주고 중요하다. 요거는 여러분 모르는 거잖아, 그지? 여러분 잔금 주고 어리 만약 갑이 이행했더라면 뭐 했더라면 갑이 이행했더라면 을이 받았을 만큼의 손해배상 이걸 전보배상이라는 말씀다 무슨 배상? 전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냥 그렇게 한다 이 몰라도 좋고 어쨌든 요거 을은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이런 경우는 을은 계약을 무슨 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안 가면 나머지 주면서 무슨 배상 전보배상 또는 안 가면은 병으로부터 취득한 만큼 돌려달라 그걸 무슨 청구권 대상 청구권 이렇게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거다 이거는 사법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 지금 됐습니까? 네. 근데 요 전보나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을이 해지하지 않고 나머지 급부를 뭐 하면서 이행하면서 전보나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하는데 요 중개사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안 나오고 요것만 알면 된다 이게. 지금 됐습니까? 근데 책에서는 뭐 전보나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 나올 때는 요 나머지 급부도 뭐 하면서 이행하면서 전보나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기억한다.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 그러면 갑은 을에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하고 을은 계약을 해제하면서 원상회복하면서 무슨 배상 손해
계약금, 중도금 돌려받으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오겠지만, 나머지 급부를 이행하면서 전보나 대상청권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거 기억. 그거고, 요거하고, 요거는 단순, 요거는 아까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지. 요거는 무슨, 저번주에 했잖아요. 그지?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그대로 마다 빨리 유효. 맞습니까? 예, 요거 꼭 기억하고. 자, 요거는 단순한 이중매매라 그러고, 그 밑에 103조 이중매매. 무슨 매매? 103조 이중매매. 다시, 무슨 조? 103조 이중매매인데, 몇 조 이중매매? 103조 이중매매. 그지? 자, 103조 이중매매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가장 많은 건데, 자, 똑같다. 요, 칠판 본다, 칠판. 요, 갑의 집을 누구? 을과 매매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뭐다? 유효.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받았습니다. 무슨 금까지 받았다? 잔금. 자, 잔금까지 받으면 갑은, 매도인은 의무가 있다. 금방 뭐랬노? 매도인은 뭐가 있다? 의무. 무슨 무? 의무. 무슨 무? 의무. 몇 가지 의무가 있냐면 두 가지. 을에게 등기해줘야 할 의무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근데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됐습니까? 갑이 누구하고?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걸 뭐라 하냐면은 배맹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매도인이 무슨 행위했다? 배맹이. 자, 배맹이 하는데, 요 병이 제2매수인이란다. 병이 갑과 을이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대로 마다 유효해서 여기로 간다.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뭐가 문제냐면은 요거냐, 요 103조 무효냐 하는 한계점이 어디냐 하는 거지. 한계점은 여러분 단순히 아까 요 제2매수인이 갑과 을이 계약이 체결됐다는 걸 알고 있어도 그대로 마다 유효고. 그러면 요거는 요 이중매매는 요 갑이 무슨 행위하고 매도인이 배맹이하고 두 가지 요건,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 요 제2매수인이 알고 있다 그대로 마다 유효, 여기로 간다 하고. 그럼 요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해야 되는데, 이게 요게 그럼 결국 103조 무효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 빨리 두 가지. 매도인은 무슨 행위와 배맹이와 제2매수인은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매도인은 무슨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배맹이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않고 단순히 알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고. 그럼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그러면 제2매수인이 매도인을 뭐하여? 기망하여. 꼬시는 걸 이걸 뭐하여? 교사하여. 이렇게 해서 병과 계약 체결하면은 몇 조 무효로 간다? 빨리. 103조 무효. 103조 무효가 되면 등기했다. 등기도 유효, 무효, 무효. 자,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빨리. 갑. 갑이지만 몇 조, 몇 조, 몇 조? 746조 가야지. 그냥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예 하면 안 된다. 법과목 그냥 공부는 그냥 강의 들었다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103조가 되면 무조건 몇 조로 가야지? 빨리.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령하지 않. 그래서 말소 청구 못 한다고. 을 앞으로 등기됐지만 몇 조에 걸려가지고 746조 해서, 그럼 만약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지만? 갑이 소유자지만 갑은 몇 조 때문에?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령하지 않. 왜? 배맹이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못이 있다? 빨리. 양쪽. 그래서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령. 잠깐만,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을이 없다면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말소 청구 못하니까. 갑이 말소 청구 못하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무효임에는 누가 소유자? 빨리. 갑이 소유자죠. 순서대로 해야 된다. 무조건 많이 가지고 이게. 여러분 처음에 출발할 때 출발 잘해야 된다. 처음에 출발할 때
이게 순서가 돼야 되고 그게 안 되면은 계속 시험 끝날 때까지 헷갈린다고. 헷갈리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지. 왜냐면 출발이 잘못돼가지고 그렇다. 자, 지금 누가 앞으로 등기? 병. 무효면은 누가 소유자? 갑. 갑은 몇 조에 걸려서 빨리. 그렇지. 그런 식으로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몇 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지 않는다. 그래서 못 찾아오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병.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누가 없다면? 그렇지. 근데 여기서 어른 뭐까지 지불했네? 그렇지. 잔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어른 소유권은 취득 못했지만 무슨 권이 있다? 처분권이 있다고 한다. 무슨 권? 처분권. 그래서 어른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병에게 병에게 등기된 걸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찾아온다. 누가? 누가? 어리. 어른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됐습니까? 말소에서 찾아올 수 있고. 그 다음 또 만약에 이게 못 찾아오는 경우 같으면, 뭐 하는 경우 같으면? 못 찾아오는 것 같으면, 어른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찾아올 때는 무슨 금까지 지불했기 때문에 잔금, 무슨 걸 취득했기 때문에 처분권. 그래서 어른 찾아올 때는 직접 안 된다. 요 시험 문제도 이거. 어른 찾아올 때 직접 안 되고 갑을 모아요. 빨리 대위하여 누가에게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못 찾아오는 경우는 손해배상은 갑과 병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또 이 물건이 정하에게 가가 있어도 절대 무효니까 뭘지라도 선의일지라도 어른 끝까지 찾아온다 여기서.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그죠? 요거 시험 문제 나온다. 프린트 나간 이유는 시험 문제 나오니까 갑을 갑병 누가 소유자? 빨리 병. 근데 여기서는 103조 이중매매가 되면 어른 무슨 가지? 기억한다. 어른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오는데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정한테 가가 있어서 정의 제3자 정의 뭘지라도 선의일지라도 무슨 무효이기 때문에 절대 무효. 어른 갑을 모하여 대위하여 정과 병에게 말소해서 찾아올 수 있고 못 찾아오는 경우는 불법 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가 아직 안 배워서 그러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갑이 병에게 넘긴 게 406조 채권자 갑이 병에게 넘긴 게 금방 뭐래노? 을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는 무슨 행위? 사해행위는 속이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거 사기. 다시 뭐 하면서? 속이면서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사해행위가 되면은 406조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고.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이 만약에 이 갑이 병에게 넘긴 게 을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경우는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 이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 갑이 병에게 넘긴 게 사해행위가 되더라도 을이 받을 게 금전 채권이어야 된다. 그걸 피보증권리라고 한다. 예? 피보증권리가 무슨 채권? 금전 채권이어야 된다. 무슨 채권? 금전. 그럼 어리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아니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지금 물건이지. 집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 자 한번 간다. 그냥 시험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여러분은 그냥 시험을 여러분 머리를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나 빨리. 책, 또 여러분 머리를 어디에? 시험에다가 맞춰야지. 책을 여러분 머리에다가, 시험을 여러분 머리에다가 맞춰가지고, 아우, 어려워요, 선생님. 안 된다. 그럼 시험 힘들어진다. 여러분 머리를 어디에 맞춘다, 빨리? 책, 여러분 머리를 어디에? 시험. 시험 출제자가, 출제할 때 그걸 맞춰야 내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고. 자, 갑니다. 거기 여러분 프린트 한번 보면 오늘 받은 거. 그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뭐하다? 유효. 하고 난 뒤에 다시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누구에게? 병에게 매매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지금 갑 줄 땡겨서 갑의 무슨 행위?
배맹이 갑의 무슨 행위? 배맹이 한 개 출땡겨 갑 출땡겨 가지고 무슨 행위 한 개 적어놔야 되겠네. 배맹이 여러분 배맹이라는 것은 아까 의무 있는 자가 배맹이라는 것은 뭐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 있는 자가 의무를 뭐해서 위반해서 행위하는 것 이걸 무슨 행위란다? 배맹이. 그러면 요 배맹이와 아까 제2매수인이 무슨 것 가담? 거기 병이 갑에게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적극 권유, 적극 요청, 교사하여, 기망하여. 그럼 몇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된다? 빨리 두 가지. 그래야 몇 조 무효가 된다? 103조 무효. 그럼 만약에 그럼 병 앞으로 등기해도 병 앞으로 등기하면은 무효면은 원래는 이론상 누가 소유자가 돼야 됩니까? 갑. 갑은 몇 조에 걸려서 빨리 746조에 걸려서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럴 때는 누가 찾아올 수 있다? 오직 여기서 누구만 찾아올 수 있다? 을이 갑을 마여 대위하여. 그치? 자 그래서 그 네모 박스로 갑니다. 제2매수인 병이 지금 됐습니까? 시험 문제 나온다 이거 기억하여 해야 된다 이거 41번 무조건 제2매수인 병이 매도인의 배맹에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한 경우는 몇 조 무효다? 103조 그럼 이 103조 무효가 되면 103조 무효가 되면 자 병 앞으로 등기해도 무효라는 말은 누가 소유자? 갑 돼야 되지만 갑은 몇 조 때문에 빨리 746조 제1매수인은 말소 청구할 수 아 요 매도인은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하고 요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자 동그라미 1번 제1매수인 을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없고 무슨 자 대위권에 기하여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핵심 단어는 매도인을 뭐하여? 대위하여 제2매수인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제1매수인 을을 가리킵니다. 을은 무슨 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여러분 채권자 취소권을 하려면 을이 받을 게 아까 뭐라야? 돈이라야 된다. 근데 을이 받을 게 돈입니까? 물건입니까? 물건이기 때문에 제1매수인 을은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받을 거를 피보증권리라고 그러는데 피보증권리가 금전채권일 때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의 제3자 자 제2매수인 병으로부터 정에게 갔다 하더라도 유효무효 무효 무슨 무효 절대무효니까 을은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3번 제2매수인으로부터 선의의 제3자가 취득해도 제3자는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 4번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에게 자 만약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다면 을은 갑을 모아여 대위하여 찾아오지만 만약에 꼭 요 끝뿐만 아니라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집이 불나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든가 이러면 못 찾아오잖아요. 그럼 못 찾아오는 경우는 을은 갑과 병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꼭 기억한다. 을이 찾아오는 경우는 갑을 뭐하여 반드시 갑을 뭐하여 대위하여 근데 못 찾아오는 경우는 무슨 배상은 손해배상은 무슨 접 직접 제1매수인은 매도인과 제2매수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다. 손해배상은 무슨 접 빨리 직접 청구 가능하다. 그 다음에 또 제1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매도인에게 무슨 배상 이런 전부 배상 그냥 그거는 뭐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무조건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나오면 무조건 몇 조다 103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끝냅니다. 요거 꼭 나온다. 자 단순한 이중매매하고 103조 이중매매 자 갑을 갑병 갑을 갑병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병 근데 요 103조 이중매매는 무조건 안 되면 이해 잘 안 되면 어른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가지 끝까지 그지 그런 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해서 몇 조 끝내고 103조 끝내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냐면 60페이지로 가는데 책으로 돌아옵니다. 몇 페이지 60페이지 몇 페이지? 60페이지 돌아오는데 됐습니까? 예.
60페이지에 오는데 그 4번 동계의 불법, 그거 시험 문제 잘 나온다. 뭐의 불법? 동계의 불법. 그지? 근데 만약에 동기가 103조다. 동기는 여러분 앞으로 동기 나오면 마음속으로 마음 먹는 거. 동기가 103조면은 다시 뭐? 동기가 103조면은 그럼 동기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 마음속으로 머물러 있는 거잖아. 그지? 동기가 아무리 103조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다. 다시 동기가 103조일지라도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그 동기가 표시되면은 103조로 간다. 금방 모르노?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그 맨 밑에서 셋째 줄 판례는 하는 거. 판례는 찾았습니까?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그것까지만 줄친다. 다시 뭐 되거나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뭐 알려졌을 때는 몇 조 무효로 간다? 103조 하는 거. 되겠습니까? 꼭 기억한다. 그거 잘 된다. 그거 기억하고 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오른쪽 가서. 대표 이제 무효가 아닌 거. 무효가 아닌 거. 몇 번이고? 2번. 2번.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되노? 주택법. 주택법 하면 공법이잖아요. 공법은 저번주에 했잖아요.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 으로서 그대로 뭐다? 유효. 쭉 다 읽는 게 아니고 읽어갖고 내 머리로 100% 이해 안 된다. 읽어갖고 여러분 100% 이해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 절대로.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몇 점?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무슨 법? 주택법 딱 나오면은 아 무슨 규정 위반? 단속 규정.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번은 통정은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108조 강행규정 무효. 무슨 규정 무효? 강행규정 무효. 2번은 관할 가르치는 허가 없이 학교의 기본 재산 처분행위. 요거는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 재산의 처분행위. 요것도 무효. 되겠습니까? 도박 채무를 변제하기. 이건 몇 조 무효? 103조. 그 다음 공무원이 직무에 대해서 청약하고 그 여러분 공무원하고 돈하고 결부되면 무조건 몇 조 무효? 103조. 그렇게 한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2번은 무슨 규정? 2번은 무슨 규정? 단속 규정.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중매매 다 이야기가 끝났다. 그죠? 끝나고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63페이지고 6번 무슨 공정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공정? 불공정. 그 다음에 그 63페이지 그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위에 그 대표해제 있잖아요. 핵심 단어 찾아라 빨리. 적극 가담. 그게 눈에 번쩍 들어와야 된다. 고 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위에 문제 있잖아. 문제 빨리빨리 눈이 책 전체가 다 들어와야 된다. 눈이 안 들어오고 막 못 따라오고 이러면 안 된다. 무슨 것 가담? 적극 가담 들어있으면 아 몇 조 무효구나 103조 무효구나 이거부터 일단은 해야 된다고 쭉 되겠습니까? 예. 하고 그 다음에 고 6번 무슨 공정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슨 공정? 불공정한 법. 자, 여러분 그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그거는 그거는 요 104조.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폭리행위. 이렇게 한다. 다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무슨 행위? 폭리행위. 요거는 유효 무효? 무효. 무효인데 요 104조는 무효가 되려면은 세 가지 요건. 경솔, 궁박, 무경험. 몇 개 중에 하나? 셋 중에 하나.
셋 다 필요 없고 셋 중에 몇 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저히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 요거를 현저히 불균형 이렇게 표현한다. 무슨 저히? 현저히 불균형.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조문에는 요거 경솔공방 무혐으로 인하여 현저히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럼 민법에서는 두 가지만 요구하지만 우리 판례는 한 개. 그럼 요거 중요하겠네. 판례는 그럼 상대방이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 그럼 여기서 그럼 현재의 공정을 이룬 법률행위는 그럼 적어도 몇 배냐면 누가 정한다? 판례. 판사가 정한다고. 근데 판례에 주로 한 몇 배? 네 배.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돈을 주고 살 때는 몇 배 비싸게 사고, 네 배 돈을 많이 주고 사고, 내가 팔 때는 몇 분의 1 가격? 4분의 1 가격. 그럼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만 원짜리를 얼마 주고? 10만 원. 그러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습니다. 유효, 무효? 유효, 무효? 유효. 와. 정상. 그치?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뭐? 경솔, 공방. 그냥 여러분 말할 때 좀 막 만 원짜리를 10만 원, 만 원짜리 10만 원 이러면 10배 하면 무효 이러면 안 된다고. 들을 때 정확하게 들어야 된다고. 어떤 상태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다. 아무리 10배 이상 공정을 이뤄도 유효, 무효? 유효. 무효가 되려면 반드시 뭐? 경솔, 공방, 무경험 몇 개 중에 하나? 세 개 중에 하나. 이걸 주관적인 요건. 요건 뭐 네 배. 요거를 무슨적인 판례에 나와 있는 건 4배지만 3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5배도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그럼 판례에 나와 있는 건 몇 배? 4배. 3배도 되는 경우 있다 없다? 그렇지. 그런 거. 자, 어쨌든 4배. 우리가 이제 여러분 그 예를 돕기 위해서 4배. 그다음에 상대방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악의.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비로소 무효가 된다고. 했을 때는 내 거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예를 들면 자 들어갑니다. 요 갑이 집을 판다마. 집을 팔면은 몇 배? 네 배라는 것은 몇 분의 1 이하? 빨리 4분의 1 이하 돈을 받고 등기해줬다고. 을에게 어느 거? 경솔, 공방, 무경험 몇 개 중에 하나? 세 개. 몇 배? 네 배. 그 다음 상대방이 상대방이 요게 이 불공정하다는 걸 누가 어리 뭐 하면서 알면서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악이. 근데 만약에 이게 어리 이런 갑이 불공정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이렇게 한다. 요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는 유효 무효 등기 유효 무효 무효 하면은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또 요거는 절대 무효다. 무슨 무효?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만약에 병한테 가가 있어도 갑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경솔, 공방, 무경험. 용 경솔은 가벼운 거, 공방은 궁지 코너에 몰린 거, 무경험. 그럼 여기서는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궁박. 궁박은 정신적, 경제적, 심리적 가리지 않는다. 뭐 하지 않는다? 가리지 않. 요거는 무경험은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회 생활의 무경험 되겠습니까? 요 세 가지 요건 다시 몇 개? 세 개. 셋 중에 몇 개? 한 개. 몇 배? 네 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의 하면은 만약에 4분의 1 받고 등기해 줬다. 몇 분의 1 받고? 4분의 1 받고 등기해 줬다.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찾아올 수 있고. 그러면 만약에 병이 선일지라도 병한테 가가 있다 하면은 갑은 무슨 가지? 끝까지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 104조는 103조의 뭐다? 예시 규정이다. 이렇게 한다. 무슨 규정? 예시. 몇 조에 해당하면, 자, 예시 규정이라는 말은
이게 103조고 103조 안에 몇 조가 들어있다? 104조. 자 그럼 104조가 되면 당연히 몇 조가 된다? 빨리 103조. 자 갑니다. 104조가 되면은 몇 조로 간다? 빨리 103조. 103조가 되면 몇 조? 빨리 746조. 꼭 103조가 나오면 746조 나와야 된다. 자 근데 여기서는 746조가 되면 못 찾아오잖아요. 어? 근데 요거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누구만 나쁜 놈으로 보냐면 누구만 상대방만 나쁜 놈으로 본다. 그래서 요거 상대방을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야 된다. 악이. 누구만 나쁜 놈. 누구만 나쁜 놈. 상대방. 그래서 누구는 찾아올 수 있지만 갑은 찾아올 수 있지만 받은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다고. 몇 조가 되면 104조. 그래서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된다. 요거. 그래서 요 오직 요거 잘 나온다. 무슨 직?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무슨 자만 급여자만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하는 거. 누구만 급여자만 나와야지 당사자 나오면 안 된다. 몇 조 때문에 그렇다? 746조의 예외. 누구만 나쁜 놈? 빨리 상대방. 그래서 오직 누구만 급여자만.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당사자는 무효를 주장하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하면 OX, X. 누구만 급여자만. 요런 게 시험 문제라고. 여러분이 생각한 건 지금 내용을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논다고. 그냥 내용을 가지고 알겠다 그냥 하잖아요. 시험 문제 한 개도 안 논다.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 요런 쟁점 쟁점. 그러면 자, 누구는 반환 청구해서 찾아올 수 있지만 갑은 누구는 어른 할 수 있다 없다? 없고 갑은 자기 거 찾아오지만 자기 돈은 받은 거 돌려줄 필요가 없다. 그런 거 잘 낸다. 끝.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요렇게 당사자가 직접 했을 때는 몇 개 빨리 몇 개 셋 중에 몇 개 한 개 몇 배 네 배 상대방 이슬 이용하려는 뭐 악이 요 세 가지 요건 갖췄을 때 몇 조 무효가 된다? 빨리 104조.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대리인에서 이루어졌다고. 누구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 4분의 1 이하 상대방 이것을 이용하는 악이 경솔, 궁박, 무경험은 누굴 기준하냐? 이걸 주관적인 요건이란다. 이 주관적인 요건은 누구를 기준하냐 하면은 자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하고 빨리 대리인. 그래서 요걸 경무대 다시 무슨 대? 경무대. 요 궁박은 누구를 기준한다? 본인. 그래서 무슨 궁? 봉궁 하는 거. 그렇게 됐습니까? 그게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습니까? 65페이지 메뉴에 빨리 65페이지 찾아야지. 다른 거 막 보고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 다 안다 선생. 104조가 누구에서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대리인의 경우 궁박은 누구를 기준하고 빨리 본인. 무슨 궁? 봉궁. 경솔과 무경험은 누구를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해서 결정한다는 거. 그죠? 막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는 만약에 요거 무효가 되면 누가 유리하노? 여기서는 갑. 갑이 일일이 입증해야 된다. 몇 개 중에 한 개? 세 개 중에 한 개? 몇 배? 네 배? 상대방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뭐? 악이 누가 추정되는 거 하나도 없고 급여자가 무슨 자가? 급여자가 어떻게 일일이 어떻게 한다? 입증. 그게 맨 밑에 65페이지.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4배 이상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당연히 이 주관적인 요건 3개가 있는 거로 보지는 않는다. 요 몇 배도 입증해야 되고 4배 요것도 어떻게 한다? 입증. 그걸 추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 밑에 입증 책임 보면 맨 밑으로 빨리 돌아와야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재의 뭐 불균형이 있더라도 몇 배? 4배. 궁박, 경솔, 무경험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효 주장자가 어떻게 한다? 입증. 그래서 무효를 주장한 자, 요 아까 급여자, 갑을 무슨 자? 급여자. 갑을 뭐라 한다? 급여자 또는 무효 주장자 같은 말이다. 가 어떻게? 요 주관적인 요건 셋 중에 몇 개? 한 개, 몇 배, 네 배. 상대방 이걸 이용하려는 뭐
악이 모두 어떻게 한다? 입증.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다음 페이지 가서 4번 효과 무효다.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가로 2번에서 둘째 줄 무슨 자는? 무슨 자는? 피해자는? 요 갑을 또 뭐라 하노? 급여자, 무효주장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로 쓴다. 급여자, 무효주장자, 뭐 피해자는 무슨 가지? 끝까지. 피해자는 급부한 걸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누구는? 피해자는. 그러나 중요하다. 뭐 상대방을 뭐라 그러노? 폭리자. 상대방을 무슨 자? 폭리자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몇 조 때문에 그렇다? 746조. 국가가 뭐 하지 않는다? 조력하자.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3번. 3번 고고. 짱중요. 여러분, 103, 104조에서는 추인, 추정 없다. 다시 뭐, 103, 104, 뭐 없다. 추인, 추정 없고. 근데 104조에서는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 인정된다. 그럼 예를 들면, 아까 요 4분의 1 받고 가져갔잖아요. 그지? 갑이 찾아오려고 하니까, 어리, 야, 미안해, 미안해. 내가, 어? 3배 더 줄 테니까. 얼마 더 줄 테니까? 3배 줄 테니까 내한테, 어? 정말 팔아라. 무슨 케이? 오케이. 하면 그때부터는 그대로 뭐다? 유효. 그걸 무슨 행위 전환? 무행위 전환은 인정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다. 그 다음에 5번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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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다시 무슨 공정? 불공정. 그래서 편무, 요거 잘 나온다. 편무, 경매, 정여, 아, 무상.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한다. 요거 중요하다. 다시 뭐? 무상, 편무, 경매, 정여. 다시! 무상, 편무, 경매, 정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5번. 그래서 불공정 법률행위 104조는 모든 법률행위, 즉 계약뿐만 아니라 단독행위도 적용된다. 다만 그게 핵심. 어느 거? 정여와 같은 일방적인 급보행위와 그걸 뭐 무상, 편무, 경매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자, 문제 요거 풀고 쉬겠습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 틀린 거. 무슨 공정? 불공정. 자, 궁박은 정신적, 심리적 기인할 수도 있다. 오. 무경험은 아까 특정 영역의 무경험이 아니라 뭐 일반, 사회, 생활,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대리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하면 경무대, 청와대, 경무대, 지금은 대통령이 있는 데가 청와대지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는 무슨 대? 경무대. 어?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고 궁박은 누구를 기원한다? 본인.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4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재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무조건 여러분 앞으로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 하면은 행위시. 무슨 시? 행위시. 법률행위 당시. 그래서 4번에는 핵심 단어가 무슨 행위 당시? 법률행위 당시. 5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재의 불균형은 고까지 끊고 주어 무슨 어? 현재의 불균형. 자, 요거 거기 들고 경솔, 궁방, 무경험. 요걸 주관적인 요건. 다시 뭐 경솔, 궁방,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합니까? 빨리. 급여자, 어? 무효주장자, 피해자. 경솔, 궁방, 무경험 이걸 주관적인 요건. 현재의 불균형 몇 배? 네 배. 요걸 객관적인 요건. 자, 근데 거기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재의 불균형은 주어 끊고 이건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빨리. 객관적. 그렇지. 어?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정도를 관해야 당사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이 아니고 무슨 자? 객관적 가치. 그래서 주어가 중요하다. 주어. 다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재의 불균형은 주어.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재의 불균형은 하면 주관적, 객관적, 빨리. 객관적. 그렇지.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5번. 이렇게 한다. 그냥 쭉 읽으면 미친다. 항상 뭐가 중요하다? 주어. 헷갈릴 때는 뭘 찾아라?
주어. 주어 가지고 스스로 이다 아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다. 이게 막 궁박 경솔 무경은 막 들어 있으니까 주관적 하니까 맞을 것처럼 보여도 주어를 가지고 딱 보면 주어 어? 겉부와 반대겉부의 현재의 불균형은 하면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 근데 만약에 앞에 주어가 경솔 궁박 무경음은 나오면 무슨 적 나와야 되노? 주관적. 지금 됐습니까? 예. 잠깐 쉬었다가 계속합니다.